젠벡스 잠깐 보시면, 오늘 젠벡스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김상재 회장이나 고소 사건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김상재에서 고소 관련 법적 대응하겠다. 뭐 여기 내용은 젠벡스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인 바이오빌의 양수열 대표이사가 젠벡스 그룹 김상재 회장과 바이오빌의 전 대표이사였던 강호경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경법 위반에 대한 관한 고소에 관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에는 대표이사 김상재 회장에 대한 횡령 배임 피소 소식에 지금 현재 급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고소 고발 자체는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횡령 배임권 같은 경우에 더욱더 알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제 횡령 배임이 되는 종목분들의 대체적인 평균적인 부분을 본다면, 항상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적자 기업이 항상 그런 부분에 많이 엮입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빌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기업도 시원찮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적자가 꾸준하게 지속됐던 기업이 횡령 배임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잉여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횡령 배임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좀 무리한 투자라든지 무리한 돈을 조금 쓰게 될때 이제 횡령 배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가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게 이제 엄청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조금 나오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뭐한 해는 적자였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흑자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더라도 반등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지금 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가에서에 대한 박스가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보더라도 자, 앞에서 이게 지금 여기 1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2,000원대까지 약 260% 올랐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크게 상승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면 기준을 잡는다면, 이런 것들은 하단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매집 구간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집이 형성되는 곳이 뭐 이런 구간이 될수 있겠죠. 그죠? 뭐이 정도가 좀 잡히겠네요. 22,000원대도 잡힐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결국 여기 뭐 기술적 반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올 확률이 높고,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달고 넘어왔다가도 빠져버렸죠. 이렇게. 이게 지금 22,500원 지금 저항이 잡혀있는 자리죠. 보이시죠? 그러면 그 밑에 11,900원 자리가 또다시 지지에 대한 권역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작은 박스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19,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지지, 그두 번째 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지가 나오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폭이 어때요? 갈수록. 지금 여기에서는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지금 여기는 반등폭이 이거보다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지지는 맞았지만 지금의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젠벡스는 횡령 배임권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매수를 할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횡령 배임은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단의 매직 가격 자체가 불변이라더라도 이 가격대부터 또 다시 한번더 이런 하단 자체를 한번더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지금 악재가 터지고 난 다음 여기에서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릴장에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횡령 배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게 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다 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 봅니다. 물론 이 젠백스라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뭐 최장안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젠백스가 뭐랄까요,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게 또 에너전트, 여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연관되죠. 자, 요게 젠백스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금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하단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이게 더 빠진다면 지금 여러 번의 지지가 약했고 그 밑에는 뭐 7,00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고, 이런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